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TV 박정호 기자. 그때 영입 인재 6호라고 해서 6번 받았습니다. 6번 받았죠. 6번 예, 받으셨죠. 6번 받고 6번이 운명인 것 같습니다. 운명이 되셨는데. 보면 부잖아요. 아 그렇네요. 아 그런 또 의미가 있네요. 예, 예. 자, 오늘 부산부터 서울까지 쭉 올라오셨는데. 예. 어떠셨어요?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확실히 혹독하고 빡센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 길을 받는 게 뭔지 정치 초보인 제가 알 정도로 너무 많이 열성적으로 지지하시니까 힘이 진짜 하나도 안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지지세가 호남, 수도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네네. 아니었어요? 제가 대구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대구 분들 알거든요. 어. 근데 이전과는 완전히 달리 대구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지지해 주셨어요. 그게 나온 분만 아니라 도시 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네네. 시대적인 말씀하시는데 정말 달라지고 있고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예. 정말 뜨겁다. 예. 정말 뜨겁다고 느꼈고요. 예. 정말 오. 공감하는 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럼 앞으로 지금 뭐 이제 외교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 네네. 지금 이종석. 네. 이 장관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예.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회의가 오늘 뭐 내일 진행이 되고 한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 급조된 회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무리수를 해서 한 거는 네. 그냥 빨리 사임하고 이 문제를 사과하고 그냥 끝내 사퇴하는 것이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계속 무리수를 다 계속하면 예. 이게 문제가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래요. 급조됐다 말씀하셨는데 이건 결국에는 이종석 장관을 구하기 위한 왜냐하면 다음 달 중순에 4월 22일부터 네. 원래 공관장 회의가 있는데 그걸 한 달이나 일찍 그런 이유가 설명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5개국 저 멀리 카타르라든지 UAE라든지 폴란드에서 온 분들이 네, 방산. 거기 다시 갔다가 또 4월 20일 날 또 와야 돼요. 아, 그렇네요. 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 진짜 예. 필요하다면 공관장 회의 그 직전에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한 번에 왔을 때. 아, 12일 갔다가 그렇네요. 지금 와서 40일 이상 있는다고요? 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말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 네네. 봐도 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빨리 인정하고 예. 예, 빨리 되돌리는 게 맞습니다. 되돌리는 게 맞다. 자, 그리고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지만은 아드님 문제에 있어서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 조국 혁신당에 대한 검증? 네네. 뭐 거기에 대한 여러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는데 네. 아드님 문제는 좀 어떻게 해명하세요? 뭐 제가 예. 페이스북에다 확실하게 밝혔고요. 네. 아들 군대 가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 그걸 예. 계속해서 언론에서는 또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제한테 대항하는 뭐 잘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아하, 간다는 것인데. 간다는 예. 것인데. 그리고 자세한 설명은 사정은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기 때문에 네. 그걸 잘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려 믿습니다. 단 하나의 진실이 아닌 부분이 없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명이 됐다라는 거고. 자, 지금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지만은 비례정당의 한계 때문에 마이크를 못 써서 네네. 갑갑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선거가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분수령이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투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투표 동료 메시지 한번 네. 드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투표로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하는 외교가 지금 러시아나 북한이나 중국과 관계가 나빠지는데 네. 이 정부의 외교에 우리가 반대한다는 뜻을 목소리를 높여야 그런 나라들이 오히려 한국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보내지 않게 되기 때문에 네. 민주주의는 시끄러워야 되고요. 외교도 국민들이 시끄러워야지 외교를 책임진 이 정부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와, 그래서 이번엔 꼭 투표를 네.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